샬롬.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쁜 소식들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죄 속에 있다 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책망이나 징계가 아니라 위로의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위로의 소식을 허락하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의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너희뿐만 아니라 내 얘기를 듣는 너뿐만 아니라 직접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이 있으니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적인 사실은 포로의 시대에서 이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가고 너희가 잘못했던 것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런 그런 축복의 소식이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나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 답답한 환경들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어려움과 질곡과 눈물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위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꽃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 이쁜 것처럼 근데 그 꽃도 밝은 햇빛에 보게 되면 아침에 들어오는 빛에 보면 엄청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위로하라는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죠. 그렇죠?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쌓여있어서 정말 봄이 올까 하는데 들어오는 봇을 이 빛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빛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변에 또 꽉 맥혀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에 환경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큰 영광을 봤을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위엄 있는 것들의 영광을 너희 눈에 볼 것이다. 보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고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곳에서 해방된 것을 기다리며 그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 축복을 경험했는데 이미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옛 얘기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세월이 가면 사라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봄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세월이 가도 환경이 변화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로하며 영광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김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음을 오히려 매순간 매순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영광이 올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그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기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 뭡니까? 위로가 있을 거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눈에 모든 눈물이 사라질 거라고 그들은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변화 많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할 때 구약의 시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신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정말 기쁜 소식,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정말 기쁜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요만큼 이만큼 많이 갖건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고 기쁜 소식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힐링을 위해서 찾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거나 또는 많은 방송에 보면 치유에 대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 맞는 것이라 변화합니다. 그리고 옳은 힐링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릇된 방법도 많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두루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기쁘게 말씀을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지금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치유받은 것을 기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기뻤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쁨과 비전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방 예배에서 우리 증거하였습니다. 그 까칠한 직장 생활에서 서로들 경쟁이 많은 연구 생활에서 여러분을 보낸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곳에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까요? 많은 내용 중에서 참 많은 것을 전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전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생의 빛이 되고 여러분 삶의 빛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증거할 때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할 때 그들의 우리의 판단은 저 사람이 정말 이 말을 믿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들에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치는 바다 위 같은 풍랑치는 바다 위에 사는 그런 배 위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좋아서 정말 풍요의 하나처럼 멋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파도치는 풍랑이 너무 일어러 우리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으니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파도 치는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거듭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동행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그냥 내 스스로 추면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영혼을 절대로 악한 것들이 뺏어갈 수 없다고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환경은 잠시 동안 무너지고 아파질 수 있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형통한 것을 서로 나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심은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잘된 것이 나의 기쁜 것이고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어디서 얻은 줄 아십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환경이 답답했을 때 물질을 갖다 주거나 그가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또한 사도 바울과 다른 많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때 이 40년에 힘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넉넉히 가지십시오.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서 마지막 평화가 넘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간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간구하고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고역과 질고가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